지금 그 병원에 왔어요.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 좀 받고 이거 뭐 먹고 있네요. 뒤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.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. 성격도 너무 좋고. 그래도 막 먹을 거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병원에 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간식이 많으니까. 안녕하세요. 샵투예요. 산책을 나가자고 막 조르네요. 꽃도 굉장히 이쁘고 건강해 보이죠. 예. 아, 힘도 세가지고 막 지금 끌면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아직도. 자, 어때? 너도 얼마나 아름다워요. 너도 산책 나오니까 좋지? 그러게 말이에요. 만약에 수의사가 얘기한 대로 안락사를 시켰다면은 이런 거 없었겠죠. 그러니까 그 수의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. 그 삶의 질을 위해 가지고 안락사 시키는 게 낫다. 즉 고통에서 탈출을 시켜주는 게 낫다 이거였고, 저는 그 수의사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두는 것보다 그렇게 움직이질 못하는데 뒷발을 못 쓰고 안락사 시키는 게 낫다 이럴 때 저는 그 계속 더 보겠다고 그랬고, 제 입장은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도 이제 삶의 한 과정으로 보는 거였고요.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쓰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.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,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. 그때도 아우 이렇게 끌어대는 애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. 그때도 그래서 저도 안락사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죽음을 대하는 거, 삶의 고통을 탈출하려는 입장이겠죠.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. 그럴 때 두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, 죽음을 삶의 이제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는 거고, 과정으로 보는 거였고, 굳이 안락사 같은 걸로 탈출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. 보통 죽음을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, 또는 또 삶의 고통을 탈출하는 것으로 선택도 있고, 또 뭐가 있겠어요? 뭐 새로운 세계를 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,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뭐 각자 다르니까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, 이번처럼 수의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 고통을 탈출시키라는 거, 글쎄요, 그건 좀 그 고통을 탈출시키라는 거, 뭐 그런 경우도 있죠. 뭐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위로하면서,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잖아요 또. 그리고 이제 주의시켜야죠. 그냥 또 다람쥐 잡는다고 득달같이 정원으로 뛰어가지고 다치지 않게. 감사합니다. 이상 샵투였어요. 아, 참 아름답고 좋다.